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표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23학년도요, 작년 시험 본 거겠죠? 그거 이제 의학대 기출 문제가 3월 30일 정도에 이제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쭉다 업로드를 해가고 있어요. 뭐 조금 늦게 하는 대학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의학대는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요거 의학대 뭐 고대 이렇게 대학 나온 거를 수지 카페에다가요. 요거를 수지 카페예요. 수지 카페 밑에 링크 있습니다. 밑에 링크 있고 홈화면 그 배너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링크 있고 해서 이 수지 카페에다가 지금 의학대 기출 문제를 제가 다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대학별로 그렇게 해주는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만 올리는 데도 있고, 그걸 따로 찢어서 기출문제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대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이걸 이 화면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지만 좀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라도 이거 프린트해서 이런 이런 스타일 문제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우리 학생한테 좀 해주세요. 고려대 문제 있고요. 경북대는 의학대 다 있고 경희대 의학대 다 있고요. 고려대는 약대만 있겠죠? 부산대. 자, 부산대가 제가 홈화면을 들어갔더니 부산대 옛날에 기하, 미적 이렇게 선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걸 통합해서 낸다고, 다른 대학처럼 그렇게 낸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5, 6월 달에 모의고사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부산대도 그렇고요.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이제 뭐 서울하고 원주까지 제가 미래 캠퍼스죠? 원주까지. 연세대는 약학하고 치의학은 서울이고 의학은 미래 캠퍼스 원주일 테니까 그건 아시고요. 인하대, 중앙대, 카톨릭대, 동국대, 건국대예요. 제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대학별로 뭐 고려대, 경북대 이런 순으로 해서 기출 문제가 어땠는지 한번 그 영상도 한번 찍어 올릴게요.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뭐 제가 늘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미적분 1번, 그 다음에 확통, 세 번째 기하. 옛날에는 기하벡터라고 했으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기하벡터로 이해하셔도 돼요. 요거 세 개. 다 나왔다. 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학대를 지금 준비하는 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저도 지금 이 온라인 과외로 지금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 확통하고 기하를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학년 때 의외로 많이 준비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좀 천천히 가도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미적분만 하고 있는 학생들은 빨리 확통하고 기하를 하셔야 돼요. 지금 4월이니까, 제가 이거 찍는 시점이 4월 3일이니까, 4월 3일이니까요. 4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기다 썼고요. 4월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면 4월 말에서 뭐, 늦어봐야 5월 초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4월서부터, 끝나고서부터는, 이 논술 시작해야 돼요. 논술 시작해야 돼요. 의학대를 가는 학생들. 의학대. 뭐,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죠. 미적기 위주로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의학대를 가려고 하면, 뭐, 대학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의학대 보내려고 다들 하시고 있을 테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미적분, 확통, 기하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개별 대학별로 문제는 기출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이 명심해야 될거한 번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수지 카페에서
이 대학별 12개, 뭐 12개 정도 대학이죠. 뭐 캠퍼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 12개에서 13개 대학. 요거 카페에 있어서 제가 업로드를 다 해놨으니까 기출문제를 빨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녀분, 아니면 우리 학생이 보고 있으면 빨리 다운로드 프린트라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지 카페 활용하자는 거. 요거 첫 번째예요. 요거 꼭 활용하자는 거. 그 다음에, 요거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1번. 수지 카페 꼭 활용하자.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제가 늘 얘기한 거. 의학대 가려면 미적, 확통, 기하 전체적으로 공부하자. 자, 기출문제 봐보세요. 다 나왔어요.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혹시 여름방학에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저랑 여름방학에 진짜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 거고, 좀 일찍 보는 학생들은 좀 아직 여유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중간고사. 중간고사 빨리 끝나고 빨리 시작을 하세요. 자, 요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 논술 준비해서 의학대 가야 돼요. 중간고사 끝났으면 결정 났잖아요. 이제 기말고사 한번 남았는데 내가 뭐 2점 몇이다, 내 학생부 내신 2점 몇이다, 의학대 못 가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논술 온라인 과외 빨리 하세요. 온라인 과외. 지금 학생들이 수능 준비해야지, 내신 준비하니까, 논술 학원까지 다니기가 버거워요.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면 온라인 강의는 저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학생하고 시간 조절하니까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빨리 시작을 하세요. 하고 시간 넉넉히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조절 다 해줄 테니까요. 처음이야. 저도 수업료 받고 하지만, 한번 제 제자가 됐는데, 우리 제자 명문대 합격시키고 의학대 합격시키는 게제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서 어떻게 되냐면, 피드백을 하는 우리 문제 풀고 저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첨삭이 빨리 돼야 돼요. 온라인 첨삭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적어도 여름방학부터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 빨리 시작하라는 거. 자,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얘기해 드렸었는데, 딴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이 출제된 거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별 문제 성향은 제가 하나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